그게 내가 요즘 꾼 악몽이에요. 그냥 개꿈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입 밖으로도 꺼내기 싫은 만큼 끔찍하고 무섭고 슬펐어요. 당신이 없는 미래가요.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있는 미래예요. 거기서 내가 아는 맛집도 데려가고 새로 생긴 길도 같이 걸어보고 쓸데없는 무서운 얘기 말고 그냥 시시껄렁한 얘기도 나누면서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. 나는 당신이랑. 이것도 틀린 위로일까요? 그냥 위로라고만 생각해야 되나? 나만 바라게 된 줄 알았는데, 그런 미래를. 그래서 끝까지 모른 척 하려고 했었는데. 우리한테 시간이 많은 건 아니지만 잠깐 멈췄다고 생각하지 뭐. 프라이데이.